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지 북한왕 제82강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편.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여행증 제도에서 오늘은 여행 및 출장 증명서 없이 이동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당국이 악착하게 감행하고 있는 무자비하고 약탈적인 작태와 북한의 여행증 제도가 그곳 주민 사회에 어떤 오목한 사회악을 끼쳤는가를 실상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행 증명서 없이 이동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작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식량 배급제가 서서히 무너져 가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 사회에는 식량 배급을 곧 정상 복구한다는 노동당의 선전을 고지 곧대로 믿고 절대 다수가 여행증 및 출장 증명서 없이 여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을 거듭하는 식량 배급 중단과 공장의 전면적 가동 중단 등으로 아사지경에 내몰린 그곳 주민들은 처음에는 주로 가정주부들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급격히 식량을 쫓아서 흐르는 현대판 유랑인민시대가 펼쳐졌습니다. 1994년경부터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전역에서 당국이 엄격한 여행증 제도를 무시하고 여행증명서 없이 죽기 살기로 대이동을 시작했으며 아울러 무질서한 주민이동을 통제하고 원래부터 열악한 열차 운행에 들이닥친 과도한 부하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검문 검색도 갈수록 필사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분에게 물어보니 이런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민이 열차 이용률이 약 70%였는데 현재는 약 50 내지 60%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국가 재산의 자동차 등 운송수단으로 운전수들이 개별적으로 연유를 구입해서 사람과 짐을 운반해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현상이 북한 전역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열차 검문 검색을 통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차 검문 검색은 사회안전성이 열차 검문 검색 전담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잘 모릅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이를 통칭해서 열차 안전원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모든 열차에는 열차 안전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상주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열차에 교대로 상주하면서 사람과 짐짝으로 꽉 들어찬 열차 안을 오가며 여행증 및 출장 증명서와 국민증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는데 이 검열은 평양 서북 국경선 군사 분계선 지역에 접근할수록 시간당 2차씩 잔빛으로 흩듯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 촉발된 소위 여행 증명서 미소지자들은 열차 운행 노선에 있는 간이역, 평성역, 신성천역, 개천역, 함흥역, 길주역, 청진역, 신안주역 등 철도 분기점들에서 모조리 끌려 내려와서 그 열차 분기점들에 있는 집결소로 임시 구치소라고 합니다. 이관돼서 재조사를 받은 뒤 야전 재판식으로 10일간 혹은 6개월 이상의 강제노동 처벌을 구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97년경 길주역전에서 봤던 지옥 같은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행 증명서 검열에 걸려 끌려 내려져서 길지역전 앞마당이 꽉 찰 정도로 줄지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그 불쌍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대개가 식소를 굶겨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 몸보다 더 큰 보찜 두세 개씩 끼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열차 검문 검색 요원들은 여행 증명서 검열에 걸려든 주민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온 가족이 생계와도 같은 양곡짐까지 무상몰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의 집결소들에서는 보찜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당국의 검문 검색에 걸려들어서 조사 및 처벌을 받는 주민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기타 검문 검색 초소들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여행증을 발부받지 못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들까지 검문 검색하기 위해 전국의 도로, 들길, 산길 가리지 않고 고정처소, 이동처소, 잠복처소 등을 세워두고 북한 주민들이 이동을 통제해 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1996년부터는 무거운 보침을 이고 지고 도보로 각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양강도로, 평안도에서 황해남도로, 함경북도에서 양강도로 쉼없이 걷는 주민들의 행렬은 밤이건 낮이건 끊기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소위 개척청신으로 북한에는 과거 봉건 왕조시대의 밀수꾼, 소금장수꾼들이 다니던 통로들이 모두 개통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악독한 검문 검색 기구의 하나인 노동자 귀찰대의 인권유린 작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땅에는 당국이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채창하는 소위 정세 긴장 시즌이 오면 지역별로 주민 유동을 단속하기 위한 시군 단위 노동자 귀찰대가 등장하는데, 원님보다 아전이 더 무섭다고 계급장도 없는 이들은 무슨 한이 그리도 깊은지 타지에서 오는 주민들을 물고 실컷 털어먹을 때까지 놔주질 않습니다. 이런 만행으로 북한 주민 사이의 예단 민심도 대단히 나빠서 북한 당국은 소위 민심 달래기를 위해 노동자 귀찰대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암행어사 역할이 안전부 요원 그룹까지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 초범 산길을 타고 해산으로 갔다가 있는지도 몰랐던 이 해산시 소속의 노동자 귀찰대에 걸려서 된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분에게 문의했더니 지금도 노동자 귀찰대가 뽀저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여행증명서 없이 유동하는 북한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매일 매시각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입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여행증 제도가 북한 사회에 끼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계급증오, 민족증오, 인류증오에 덧붙여서 북한 땅에 심각한 지역증오 감정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숙주는 북한 주민이 아사 사태가 절정을 이뤘던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족속이 소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놨다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알곡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서 자체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비공개 명령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전역의 단속처소들에서는 아무 제도 없는 타지역 주민을 상대로 우리 지역 여자들이 너희 지역에 갔다가 어떤 수모와 몰수를 당하는지 아는가 하는 호통을 정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작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식량 구입을 위해 타지에 나갔던 절대 다수의 가정주부들이 그 소중한 식량을 몰수하는 행위가 합법화돼서 그때부터 북한 전역에서는 여러 명의 남녀 혼성팀을 구성하고 식량 구입을 떠나는 시대가 펼쳐져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입니다. 북한 주민 사이가 또 보도 못한 현대판 사회주의 지방 토호 시대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 여행증 제도로 인해서 힘없는 북한 주민 사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당, 행정, 비밀경찰, 공개 경찰 등 그 시스템 선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등껍질을 벗길 정도의
약탈을 강요해 당해오고 있으며 당과 수령의 신임 외에는 생활 형편이 일반 주민과 별반 차이가 없는 하부 말단이 새끼 간부들은 그것으로서 남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는 변방 직책으로 인식되었던 열차 안전은 역전 노동 단련대 대장 직책이 오늘날에 와서는 도당 책임부서보다 더 잘 사는 자리, 도당 책임비서 직책보다 더 선호하는 직책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이것이 여행증 제도가 북한 땅에 빚어놓은 정치적, 사회적, 범죄적인 그런 엄중한 사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 여행증 제도에 대한 강의는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숙박검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